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 태양광 기사 2021년 제1회 4과목 태양광 발전 운영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정기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저압이고 용량 50kW 초과 100kW 이하의 경우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저압이고 용량 200kW 초과 300kW 이하의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틀렸죠?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됩니다. 3번, 고압이고 용량이 500kW 초과 600kW 이하의 경우에는 매월 3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4번, 고압이고 용량 600kW 초과 700kW 이하인 경우는 매월 3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2번 보시면 저압이고 용량이 200kW 초과 300kW 이하의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됩니다. 보시면 300kW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매월 1회입니다. 정기점검 표에 나와 있는 얘기고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시설 용량이 3000kW 이하인 발전사업자의 사업개시에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신고를 누구에게 제출, 신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물었는데요. 3000kW를 초과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3000kW 이하인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운전 특성 측정 방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 중에 다른 전원에서의 보충 전력을 의미하는 것은 1번 백업 전력, 2번 표준 전력량, 3번 역전류 전력량, 4번 계통 수전 전력량. 1번이죠. 백업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다른 전원에서 보충 전력을 의미하는 것은 백업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인버터의 정기 점검 항목 중에 유관 점검 항목으로 틀린 것은? 유관 점검입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인데, 1번 통풍 확인, 2번 접지선의 손상, 3번 운전 시 이상음. 들을 수 있죠? 4번 투입 저지 시한 동작 타이머 동작 시험. 틀렸죠? 동작 시험은 유관 점검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인버터의 정기 점검 시 유관 점검 항목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전용 고무장갑의 사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의 개폐기 개방 투입의 경우. 2번, 2번, 활선 상태의 배전용 지지물의 누설 전류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맞습니다. 3번, 충전부에 근접하여 머리에 전기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머리에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은 안전모를 착용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고, 4번은 보시면 정전 작업 시에 역송전이 우려되는 선로나 기기에 단락 접지를 하는 경우 고무장갑을 쓰면 좋겠죠. 근데 머리를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 고무장갑 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점검 계획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점검 계획 시입니다. 환경 조건 고려해야 되겠고, 고장 이력 고려해야 됩니다. 설비의 중요도도 고려해야 됩니다. 부하의 종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발전 모듈에 따라 외관 검사 시에 몇 룩스 이상의 광조사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는가?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천 룩스 이하입니다. 광조사는 천 룩스 이하다. 이것도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광조사는 천 룩스 이하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작업 중에 감전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쭉 보시면 1, 2, 3, 4, 4번이 틀렸죠? 작업 중에 태양광 발전 표면, 모듈 표면에 차광막을 벗기면 안 됩니다. 차광막을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